자, 이번 넘사벽 8000 광기와 시한폭탄급 입담으로 예의 있는 대를 평정한 웃음 짓듣기. 이제는 활력 왕성한 아들 에너지를 얻고 예능 왕자를 노린다는 활력만 사유리. 아, 사유리 짱. 아, 그래요. 왔던 사유리 라스 출연할 때마다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요. 1년에 한 번 콕 불어줘요. 제가 화제가 되든 화제가 안 돼도 1년에 한 번 불어주니까 약간 진정 어머니 집에 오는 느낌이에요. 1년에 한 번. 어쨌든 거절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그라 오빠를 보면 진짜 너무 저랑 같은 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라나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마 유재석 씨가 있거나 신도엽 씨가 있으면 너무 많이 친절하게 대화하면 제 캐릭터가 죽어요. 아, 맞아요. 맞아. 여기서 야, 개소리 하지 마. 뭐 꺼져. 이러니까 내가 이제 꺼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꺼져라 그랬어. 나 꺼져라는 얘기 안 했어. 개소리 하지 말아줘. 개소리 하지 말아줘. 안 했어. 여보세요. 나 그게 아니라 나 멘트 자체가 독하기 때문에 저런 걸로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황재성한테는 가끔 그래. 객소리 하지 말라. 나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김구라에게 따뜻한 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있어요. 그 연말에 그 KBS 시상식 때 대기실에서 우리 제니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때 연돈 20만 원 주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아니 그 애기가 있어서 애기한테 용돈 20만 원 주셨어요. 네네. 그래 카메라 끼고. 저희 5인데. 데리고 와. 데리고 올 때 됐어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와. 저는 백기 맨날 인사는 드렸었는데. 카메라 없었어. 카메라 없어. 아, 생판 모르는데 무슨 줘. 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줘. 우리 하여튼 그때 하여튼 뭐 내가 돌잔치에서 못 가 그랬죠. 미안해. 그래서 돌잔치 준 거예요. 맞아. 돌잔치도 불었는데도 안 왔어요. 맞아. 근데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지. 안 간 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1년 넘었는데 뭐 그걸 괜히. 맞아. 20만 원 어떻게 했어요? 장어를 먹었어요. 장어? 장어. 장어.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체력이 달리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장어를 먹었어요. 그렇지. 나머지 10만 원은? 화장품 샀어요. 아직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쟤네 선물이네, 쟤네 선물이야. 맞아요. 요즘 그 아들 쟤네 예능감이 폭풍 성장 중이라고요. 그때 KBS 전국 노래자랑 나와서요. 저랑 제니가 보라나비로 불었는데 리하사할 때 정말 싫어했어요. 울고 뭐 무대에서 나가려고 하고 너무 난리가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반에 사람이 많으니까. 막 박수해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잘하고. 재질. 맞아, 맞아. 무대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해요? 잘해요. 어? 제니. 너무 잘해요. 아, 그래? 나비야 노래를 나비야 하는데 그게 약간 그냥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동근이 엄청 높은 목소리로 돌고래 같은 목소리로 나비야 이렇게 부르는 제니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해요. 아니 그 여기 뭐 나중에 그 미스터 트롯 같은데 아동부로 나갈 생각이 있나?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나 있어요. 사유리 씨, 활력 넘치는 아들 젠 때문에 강제로 활력 급상승 중이라고 들었어요. 주말에 되면 제가 놀아주는 거 아니까 새벽에 5시에 젠이 일어나요. 아침에 시작하고 그리고 집 동네를 한 바퀴 1시간 돌아요. 1시간 돌고 그리고 밥 먹이고 키즈 카페에 2시간 가요. 키즈 카페도 그냥 멀리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놀아야 돼요. 들고 다녀야 돼요. 아, 키즈 카페를. 그리고 한강에 축구 가요. 한강 축구. 축구하러 가요. 같이. 같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축구 끝나고 나서 공원에서 가야 돼요. 공원을 또 공원 가요. 네, 공원에 가는데 100개 계단이 있는 데가 있는데. 계단이 100개라고요? 계단에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계단에 50번 정도 오면 오버 달래요. 근데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업어서 제가 또 돌아다니고 하니까. 내가 훈련소에 있어요. 진짜. 애들이 이제 체력이, 체력이 대단하니까. 진짜. 지금 군인 같은데? 진짜. 작은 군이에요. 애마 있어, 내 정말. 애마 있어. 주말에도 사람을 좀 써. 근데 둘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거는 뭐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미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주말에 뭐 하세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은퇴하고는 원래 주말에 항상 시합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육아에서 딱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합이 없으니까. 제니 보내도 돼요? 집에 보내. 저는 안 그래도 세 명이 있어가지고. 세 명 가지고. 지금 저는 주말에 그냥 옷만 걸친 노예예요. 무슨 걸쳤어요? 뭐야, 짬이 어딨어? 아마존에 있는 노래. 머리도. 아, 주인님이 옷을 주시나 보다. 그래도. 옷은 입어야 되니까. 자주 입어야지. 부모님 있으니까. 생겨요. 15kg 나가나? 응? 16kg요. 와. 근데 쟤는 진짜 무거워요. 제가 촬영을 같이 안고 있었거든요. 쟤하고 진우를 같이 안고 있었는데 동갑인데 같이 안고 있으니까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 바로 못 하겠다. 났어. 아, 그래? 어깨가 있어. 어깨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36개월이 근육이 있다고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소아과에 갔는데도 허벅지나 이런 게 근육이 어디서 맞아, 그럴 나오냐고. 수 있어. 금방 선배님 몸무게 따라 잡을 것 같은데. 쟤 무슨 무거워요? 뭔지 보는 거지. 자, 슈퍼맨 사유리 씨의 네. 육아를 도와준 슈퍼맨이 있다고요? 있어요. 저는 항상 육아를 하잖아요. 근데 9시 전에 아기가 자면 마이크 타이슨 영상 많이 봐요. 마이크 타이슨 너무 좋아해서.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너무 좋아해서. 있는데 정말 그거를 보면서 힐링을 받아요. 너무 뭔가 타이슨 경기에서 힐링을 받아요? 네, 그래서 연상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키를 깨물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아 육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 에너지를 생기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영상으로 보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랑 그거를 스스로 안 했었으면 마이크 타이슨처럼 복싱 선수를 되고 싶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팀에서 뭐 몰랐는데 경투기 몸이 저 약간 복싱 영상 보면서 저도 뭔가 강해지는 것 같이 느껴서 이렇게 해요 밤에. 근데 마이크 타이슨처럼 강하게 되려면 마이크 타이슨 티셔츠를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얼굴이 이만하게 있는 거를 다섯 개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그거를 입었는데 제니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해요. 그래서 너 아빠야. 어머머 선생님. 아빠야. 역시 엉뚱해. 마이크 타이슨만 나오면 아빠. 충격받아. 아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대요. 제가 좋대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옛날에 그 홀리필드하고 해서 그래서 홀리필드 귀를 깨물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화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젤리가 나왔어. 귀 모양 젤리. 아, 진짜. 깨물게. 약간 귀 모양 젤리가 나와가지고 그 CF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이거 뚝뚝 두들겨. 그러면 이제 타이슨이 수줍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러면서. 맞아요. 나도 왜냐면 그 권투 영상도 내가 종종 보거든. 재밌어, 재밌어. 불 때려, 그지?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은데요? 사유리님이 쟤를 키울 때 우리 유느님, 유재석님이 큰힘이 되어줬다고요. 아, 또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만성에서 말을 한 적이 없고 아끼고 있었는데 오늘 말할게요. 그 이재 씨랑 같이 공원에 있었어요. 이재 씨 집 바로 앞에서. 근데 유재석 씨가 자전거로 지나갔어요. 자전거로 아 유재석 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예인 반응 것처럼. 아 근데 처음 봤나 재석이를? 아니는데 많이 본 적이는 없어요.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 재석이랑 사실 결이 안 맞지 사유리랑은. 같이 할 일이 없었을 거야 아마. 진짜 그래서. 그래서 만나는데 아 제가 그때 아기 낳. 고 4개월이었어 제니. 제니 4개월인데 만선던 출연하지 말라고 네모도 받고 이래서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일으켜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유재석 씨 만나서 뭐 우리 애기다라고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지혜 씨 통해서 편지 오는 거예요 유재석 씨한테. 근데 그 손편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뭐 오빠는 항상 응원한다 하면서 수표. 수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거 돈이 받아서 간 돈보다 그 마음이 편지. 그 손편지 아 쟤를 위해서 그거를 오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그때부터 제가 유재석 씨가 TV 나오면 유느님이라고 불러요. 어디예요? 자전거 타러 아이들하고 앉아있고 다섯 명이 같이 다 같이 다섯 살 되는 유재석이다
다섯 개만 와. 맞아. 아이들한테. 방송 끼고 20만 원 준 게 정말 부끄러워지네. 근데 유재석님 말고 그 외에도 고마운 삼촌이 또 있으시다고. 그리고 반면서 오빠가 오. 라디오에 나왔는데 제가 게스트로 반면서 오빠 라디오 끝나고 나서 유리야 하면서 편지처럼 뭐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했더니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보통 라디오 하기 전에 주면 내가 돈이 받았다고 말을 할까 봐. 말할 수 있는데 라디오 끝나고 막 서 주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게 있잖아요. 하기 전에 20만 원 얘기하는데 방송 안 끼고 이따가 저기 30만 원 채워줄게. 이따가 뭐예요? 이따가 그냥 말 없이 쟤를 위해서 방송 안 끼고. 근데도 이렇게 주시는 분이 그라 오빠랑 반면서 오빠랑 유재석 씨밖에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쪽 삼동이 당최. 반쪽 삼이야. 너무 근데 너무 처지른 삼동이어가지고. 최고도 삼이 안쳐도 삼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내가 좀 그래도 20만 원은 내가 지갑에 사실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고. 아 이런 캐릭터를 지켜야겠어요. 주려고 주려고 내가 주려고. 여셔야지 끝날 것 같고. 사유리 씨 지금 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고요? 있어요. 다나카 씨요. 네. 다나카 씨랑 저랑 좀 겹쳐요. 뭐가 겹쳐? 캐릭터가 겹치니까. 아니 진짜 일본인 거. 뭘 겹쳐? 사람이 너무 비슷해. 걔는 페이크 아니야. 비슷해. 리얼이고. 비슷해. 리얼이잖아. 아 뭐가 비슷해요? 근데 다나카가 대단한 게 한국에서도 웃기지만 일본 예능에 몇 번 나왔는데 재밌어요. 일본에서 먹히는 거를 해요. 스타일이. 아 옛날에는 저기 강남이가 라이벌 아니었나? 강남이? 아 강남이었는데 강남이 요즘 약해요. 왜냐면 일본에 가는데 망했어. 안 돼. 일본에 가도 예능에 잘 안 돼. 다나카 잘 됐어? 네. 다나카는 진짜 재밌으니까 잘 캐릭터를 잡혔구나 생각했어요. 다나카 일본말 잘하나? 네 잘해요. 생각보다. 평상시 대화는 다 해요. 돼요, 돼요.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래. 근데 다나카가 제 물건 훈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요. 그래. 여기서 타잖아요. 저번에도 봤잖아요. 타죠? 잡아줘? 잡아줘? 아니야, 안 잡아도 돼. 잘하네. 잡아줘. 지금까지 자꾸 타는데? 죄송해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 빨리 줘! 빨리 줘! 어디 프로그램 나오면 옛말 자전거 다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탔었어요. 근데 딱 촬영 끝나고 어떤 댄튜브에서 같이 만나는데 다나카한테 제 외발 자전거 필요해? 라고 했더니 어,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거를. 근데 보통 눈치를 보고 아, 필요 없어요, 누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네! 하니까 내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 물어보고. 예상이 그냥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 밥만 먹자. 지금 먹자. 그럼. 그렇지. 놀라긴 하지. 그 외발 자전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당근마켓에서 3만 원에 제가 샀어요. 아키는 외발 자전거였는데 잘 타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네.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나카 혹시 외발 자전거 지금 어디 있어? 잘 타고 있어? 아니요 누나 한 번 남았어요. 현관문에 있어요. 하니까 아 진짜 걔는 한번 망해야 되겠다. 아 진짜 내 외발 자전거 다 가져갔지? 내가 그거 개인기를 했는데 그 개인기도 못 따지? 근데 걔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고 다 뺏겼네. 우리 사실 저기 어떤 누구한테 망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차피 걔도 그냥 캐릭터니까 그래요 부담 없어요.